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새벽을 맞고 있죠. 미국의 FOMC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상당할 테고 전 세계를 한 번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안도 좀 하면서 강하게 반등 좀 해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피 동향 한번 보자고요. 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시장이 좀 양호하니까 갭 상승했는데 장중에 흔들려 버리니까 같이 밀려 버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갭 상승했다가 또 밀려 버립니다. 자, 미국 선물을 펴 보면 더 그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무슨 말을 자주 했냐 하면요. 자, 이전 상황을 좀 잘 보자 그랬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딱 보면요. 지금 4일 연속으로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는 뭐다? 지지거든요. 자, 여기 밑으로는 더 이상 처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받치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전처럼 여기도 보면 한, 둘, 셋, 넷. 4일요. 상당히 혼조세 보이면서 꼬리 달다가 딱 끌어당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거의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닥터K는 여기 구간하고 좀 비슷하다, 그죠? 조금 더 한 단계 위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 쭉 가보면 직전 저점 권역 아닙니까? 그래서 울트라 스텝 1%의 금리만 인상한다는 발표만 나지 않으면 0.75 정도만 나와도 오히려 안도하면서 이전 상황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좀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은데, 설마 그죠? 1% 올릴까? 1% 올리면 이게 타격이 엄청날 거란 걸 뭐 FOMC 그죠? 위원들이 모를 바도 아닐 텐데, 그렇게라도 해서 물가가 찔끔 잡히는 걸 확 잡겠다? 그랬다가 막 엄청나게 위기가 오면 그 덤탱이는 또 쓰기 싫어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과연 1%를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지, 0.75로 마칠 것인지 상당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가 권역이 여기인데요. 오늘도 아침에 좀 올라가려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좀 떠서 시작했다가 비실비실하니까 그냥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종가권보다 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현재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발표 시간 때까지는 상당히 눈치 보기 하고 있을 테니까 좀 올라가도 밀리고 좀 밀려도 받치려 하고, 박스권 한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조금 더 넓게 한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다가 발표 나면 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웃겨.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1,400원 코앞에서 좀처럼 잘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관이 조금 잡아주려다가 시장이 또 좀 시원찮으니까 어저께는 좀 잡아주려 했는데, 오늘은 또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좀 사줬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양매도 다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밑으로 강하게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선물을 이 정도 안 때립니다. 그렇다고 먼저 뭐 더 폭락시키기도 못하다 싶은지 몰라도, 자, 일단은 아주 강한 선물 매도도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 오늘까지는 막 적당하게 0.87% 하락, 코스피 코스닥은 0.72%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업종을 먼저 한번 펴놓고 보시죠. 닥터K가 제시했던 의견들이 90% 이상
맞아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틱은 삼형제 잘 가기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 인근으로 다 좀 크게 밀렸고요. 자, 한미약품도 15%로 밀리고, 자, 뭐 거의 뭐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떡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튜버 또 한 명 그 봤거든요. 헛소리 또 하고 있어요. 뭐 대저점을 지키면 별 무리 없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데 위에서 던져라고, 반등해도 던지고 밑으로 쳐지면 던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이야기인지, 저 밑에 꼬꾸라질 때까지 계속 버티라는 게, 그렇게 버티라 해가지고 지금 한 3% 빠진 HLB가 더 땅굴 팔 때 그 이야기가 맞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봐요. 여러분들 비중 줄여야 된다고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셀트리온 별로이고요. 자, 오늘은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뜬금없이 조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초강세, 현대미포가 지지권에 딱 왔다,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지지권에서 반등합니다. 오늘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자, 통신주가 비교적 선방,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면세점 화장품 개통 양호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쪽도 뭐 비교적 조금 난입니다만 비교적 선방,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도. 자, 그리고 자, 태양광 태조 이방은 조심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태양광 또 밀리고요. 자, 수소도 밀리고 그린뉴딜까지, 그린뉴딜에는 올라간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시원찮습니다. 2차전지는 셀업체들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그래도 뭐 다른 낙폭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했다 할 수 있고, 삼성 SDI는 어저께 혼자 4% 갔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소재단에서는 빨간불 보이는 종목도 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좋은 종목이냐,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좋은 종목이냐 라면서 어저께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완전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가 아니라 추세가 안 좋으니까. 왜 안 좋다?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이런 데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기전자가 초약세입니다. 초약세. 자동차 오늘 현대차 기아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조금 주춤거렸는데 보험주 저 현대상도 반등권이다 딱 얘기했는데 어제 오늘 반등합니다. 자, JYP도 잘 볼 필요 있다. 플러스 유지한 상황.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손실이 커서 상당히 힘드신 부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평가를 잘 내리셔가지고, 그죠?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자, 반도체 소부장 쪽도 참 크게 오늘 흔들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부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조선주의 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자, 60일 인근까지 딱 와서 자 지지하니까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등 오늘 강하게 했습니다만 정석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60일의 지지권, 여기는 뭐 앞전에 20일 가니까 또 들어맞고 자, 20일과 60일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현재 계속 높아 보입니다. 내일 뭐 초특 그 미국이 좋아서 초특급으로 올라가면 이걸 뚫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 안에서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하단 60일 지지권 정도에서 시장이 양호한 상황으로 연출될 때 양봉 서면 이제 한 번도 확인됐으니까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조선주 중에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오늘 강세 보였다가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린 상황인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십몇 퍼센트까지도 갔었는데요. 12%까지 갔다가 조금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바닥에서 탈피하려는 시도. 자, 그러나 나머지 종목들은 추세가 아직까지 좀 별로니까 현대미포가 상승폭이 50%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현대미포 조선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저 꼬꾸라지 있는 거 볼려 하지 마시고요. 딱 50%입니다.
특히 현대 미포조선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10만 원 인근 지키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 호가에서 딱딱딱딱 들어온 거 보면 보입니다. 잠깐 처진 듯 해도 10만을 지키려는 노력 많이 하니까 다음에 조금 더 처졌을 때 자 9만 한 8천원권 정도부터는 관심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통신주는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빨간불 돌았다 이거지. 아직까지 통신주는 좀 별로입니다. 자 음식료도 빨간불은 들어왔는데 이 CJ제일제당이 이제 추세 다시 돌파한 상황이니까 좀 늘려준다면 40만 인근으로 좀 늘려준다면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고요. 자 농심은 오늘 돌파 이후에 조정 좀 받았고 농심도 조금 여기만 지켜주면 29만 6천원 정도만 지켜주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신세계도 좋아 보인다 그랬죠. 올라갑니다. 그죠? 신세계 눌림목 주면 이 관심 가지 볼 필요 있어요. 시장이 딱 좋으면 그죠? 이거 나중에 지지권에서 눌림목 줄때 충분히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들 뭐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추세 완전 꼬꾸라져 있으니까 화장품 건드리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크게 뭐 여행,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이 있는데요. 면세점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는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렇죠? 호텔신라 오늘도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어저께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 쪽 한번 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15%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8%로 밀리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하기가 좋다 그러던가요?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던가요? 호랑이님 빠질 확률 높다 그랬죠? 계속 질질질 싸네. 그러니까 함부로 들이대면 안 돼요. 와 이거 조정 좀 받았네. 여기 저항에서 크게 밀리는 이런 모습 보고 그죠? 그냥 섣불리 달라들면요 안 된다 이겁니다. 고점에서 밀릴 때 크게 밀리는 거는 달라들면 안 돼요. 그럼 HF 한번 봅시다. 이거 크게 빠지니까 잘 이렇게 붕 올라가나요? 그잘안 됩니다, 그게. 그죠? 이렇게 세게 밀렸다는 거는요. 좀 주식할 줄 아는 애들은 이거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여차해가지고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갈 때 걔가 뭐라는지 나 한번 들어볼게요. 악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대로 된 객관적인 시각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야 주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그 창구를 알 텐데 엉터리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봅시다. 셀트리온 빠는 애들 그죠? 저는 억하심정 없어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다 그랬잖아요. 올라갔습니까? 처지네. 강하게 처지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처질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야 지금 눈물을 머금고 좀 줄였다가 나중에 좀 안정 찾고 돌았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좀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닥터 K처럼 해야 맞는 건데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밑으로 더 처질 확률 높아요. 올라가도 여기입니다. 18만원입니다. 18만원 올라가도 현재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데, 그죠? 또 계약 체결 소식도 나오고 하던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백약이. 그죠? 계약 소식 나와도 안 되고, 뭐 승인 소식 나와도 안 되고,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그죠? 벙어리 쏙 냉가슴 알듯이 쏙 아리 하지 마시고 일단 비중 축소하시길 저는 권유 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완전히 닫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벌써 땅굴 파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처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짝사랑을 좀 거둬들여야 됩니다. 요새 뭐 스토킹 이야기도 많던데 스토커처럼 야 삼성전자 목 매달 필요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 지금 저점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올라타면 6만원 인근 가서 반등할 때 사라고 닥터케이는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뭐 5천원이니까
10% 더 줬다 치쳐도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걸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저점일 줄 알고 샀는데 분할 매수하지 뭐 아니면 장기 투자하지 그렇게 마음 먹고 이런 데 샀잖아요. 이런 데서 얼마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그렇게 추세를 돌려낸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은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은 관심 가질 때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있는 것까지 또 왔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자,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그죠? 네이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신규 상장할 때 직원들이 자사주 오 예 몇 억 벌었는데 지금 몇 억 까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점 또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손대지 마요.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깨고 내려갔죠. 손대지 마요. 최고 지지부진하게 맨 마지막에 움직일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는 종목 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여기 보면요 일방적으로 매도 나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 벌었죠. 기관 외국인. 하이닉스는 중간에 조금 빨간 거 보이긴 해도 그래도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야. 기관은 그죠? 파란 게 더 많죠. 매도가 많습니다. 네이버 이거 파란 게 훨씬 많죠. 카카오 파란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그냥 양쪽에서 두드려 맞고 있다고. 그런데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닥터K가 하는 이야기 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많이 오른 종목 접근 금지해야 될 거. 첫 번째, 많이 오른 거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게 뭡니까? 태조 이방원.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딴 쪽으로 아마 흐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저점 매수랍시고 밑에 추세 완전 무너져 있는 거, 추세 완전 무너져 있는 거, 바닥 박 바뀌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자, LG화학 정도. 이거 밑으로 박 바뀌지도 않고요 저기 위로 폭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라탔고 눌려주고 그죠? 재반등 해야 되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처지긴 했습니다만 우상향으로 돌리내니까 여기권들이 다 지지 아닙니까? 자,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왜 잘 안 빠지는지. 이거는 그죠? 여기 박스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지지하는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요. 자, 이쪽으로 가봐요. 빰빰빰빰빰빰. 저항받던 데인데, 저항받던 데인데 이거를 돌려내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네. 그죠? 지금 현재 240일, 20일권역에서 시장만 좋았으면 벌써 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뭐 대개 현재 상황에서는 67만 7천 여기에서 저항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죠? 여기를 뚫으면 70만 인근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저 마지노선 59만 5천원 대략 60만 원이라 쳐요. 직접 저점 때 여기만 이탈 안 하면요 적절하게 여기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뭐 비교적 매수하다가 조금 팔다가 시장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니까 LG화학 정도 이렇게 딱 그죠?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이런 거 노리시라고요. 자, 현대차. 현대차도 그죠? 조금 전에 LG화학하고 비슷하죠. 비교적. 그런데 LG화학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좀 쳐져서 그렇지. 자, 19만 천원대 정도 현대차도 여기 정도에서 스톱한다면요. 단기 박스권 이 정도는 충분히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지지권 있으니까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니까 여기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여기서 박스권 대응하면 현대차 같은 것도 관심 가지 볼 필요 있습니다. 기관에 여기 쌍끌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삼성 SDI도 관심 있게 보자 그랬습니다. 삼성 SDI도 기관에 여기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상승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이것도 적당하니 여기 레인지 안에서는 적당히 대응하시면 된다. 자, 현대 미포조선 말씀드렸고요. 97,000원 정도 권에서 관심 가져보자. 자,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 한번 잘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빠졌네요. 2.3% 빠진 빠졌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좀 빠졌습니다. 자, 60일 권역을 이탈하면요. 대기. 그렇지 않고 60일 권역에서 반등하면 관심. 아시겠죠? 이것은 뭐 쳐져도 여기 밑으로는 46,000원 밑으로는 강하게 쳐질 가능성보다는 적당히 버티기 낼 가능성 높은데 이건 그래도 시장 움직임하고는 궤적을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반등 여기 53,000원권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잘 들어요. 60일 깨고 내려가면 안에 올라 여기를 딱 지키고 있다가 양봉 딱 이렇게 시연하면 그때 관심 가지십시오. 자, JYP 뭐 되게 폭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 별로 안 좋을 때도 그냥 꾸준하게 일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조금 그렇고요. 한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한번 툭 떨어질 때 그때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LG 이노텍도 여기 241 권역. 여기 권역에서 시장 양호할 때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면 이거 충분히 박스권 이 정도는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한 대여섯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권역도 2차전지, 조선, 엔터, 자동차, 전기전자, 카메라 쪽 이런 쪽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만 하니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언급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방송, 추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